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주님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서 몇 가지 부분들은 살짝 다른 방향으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어떤 것이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부분들 마치 떼창을 듣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저희가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 뭔가 완성하는 10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전체 캐릭터 2차 각성 완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보죠. 나이트 2차 각성입니다. 자, 공과 방패를 들이군요. 나이트가 드디어 2차 각성을 맞이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엘븐 나이트 2차 각성을 만나보죠. 가이아입니다. 자, 강력해진 자연의 힘을 칼과 방패에 담아서 적을 제압하는 자연의 수호자의 컨셉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이아는 고대 환수자 트와일라이트 유니콘을 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컨셉인지 지금 바로 그 영상을 공개해드립니다. 보신 바와 같이 가이아는 그동안 부족했던 홀딩, 뭐 광역 딜링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능력들도 증가를 했고요. 제인 러시를 빠르게 중첩시켜서 더욱더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이제 곧 게임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 뭐 차원의 균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약간의 그 틈 사이로 어느 정도 오늘 맛을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얼마나 다른지를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그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카오스 2차 각성 마신입니다. 이미 일러스트만으로 수많은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파괴력을 지닌 마신입니다. 자, 악마들의 신이죠. 아트님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컨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더욱 동화돼서 악마의 뿔이나 날개도 가지게 됐는데 어떤 식으로 변모가 됐을지 역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2차 각성 마신과 가이아입니다. 자, 마신 보신 바와 같이 뭐 단순히 바탕화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던파 내를 점령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데몬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카오스의 스킬도 강화시켜주는 아테네 마신을 소환한 것은 물론이고 맵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바로 보신 바와 같은 아테네 직접 현신해서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컨셉을 화면을 통해서 살펴드렸습니다.